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4월 13일 부활 8일 축제 목요일 루카복음 24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랐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인사를 건네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지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못자국이 선명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직접 만져보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며 당신의 부활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분은 과거를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물러선 만큼 더 다가가시고 그들이 의심하는 만큼 더 당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나를 위해서만 머물지 않고 다른 이에게도 드러나고 알려져야 합니다. 먼저 평화를 빌어주고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모습을 통해 탓하지 않고 품어주는 모습을 통해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는 모습을 통해 그렇게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사랑을 통해 부활은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증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대구 대교구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